예, 지금 노트북실에서 그 노트북 좀 보면서 희망도서 신청을 했고, 최근 자료에 의하면 헤드셋, 하루에 1시간 이상 이어폰, 헤드폰 쓰면 평생 그 청각을 잃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. 나 헤드셋은 안 썼거든. 이어폰, 특히 이어폰 쓰면 청각을 잃게 되면 그 신청해야 되거든요. 그거 쉽게 말하면 장애인이 될수 있다는 거죠. 심각한 문제예요. 지금 젊은 사람들이 그 내가 아는 사람도 귀 한쪽 안 좋아가지고 그 신청했거든요. 장애인 공무원 됐거든요. 그러니까 그게 이유가 군대에서 총기 소리 때문에 청각을 잃어가지고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, 사회 문제가 된 거예요, 지금. 나도 이쪽 왼쪽 귀가 안 좋거든요. 왼쪽 귀가 안 좋은 이유가 젊어서 클럽 가가지고 큰 소리 때문에 왼쪽 귀가 안 좋아졌어요. 이 귀의 청각 도는 왼쪽 귀가 안 좋아졌어. 돈으로 따지면 보청기 끼고 다니지. 20대 때 보청기 끼고 다닌 맞나? 하여튼 그 친구 오래돼가지고 제대하고 나서 청각 그거 신청해가지고 공무원 된 사람 알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나도 헤드폰, 이어폰 쓰지 말아야겠다. 와, 잠깐 이어폰 꼈는데 너무 아파. 귀가. 왜냐면 귀에 이게 이어폰은 웬만하면 끼면 안 되네. 너무 좀 따끔해. 저렴한 거라 그런 느낌. 하루에 1시간 이상 헤드셋, 이어폰. 병원 다녀야 됩니다. 병원 가가지고 그때 치료받았는데, 청각은 회복되어 있는 게 불가능에 가깝지. 귀가 안 좋아져가지고, 이어폰하고 헤드셋은 절대, 착용, 했어도 안 되고, 청각 손실, 그러니까 시력도 한번 손실되면 회복되는 게 불가능에 가까우니까. 아이고, 귀도 확실하게 좀 왼쪽 귀가 안 좋아요. 그냥 왼쪽 귀가 안 좋아져가지고, 오른쪽 귀는 정상인데. 왼쪽에서 희망도서 신청을 했고 24시까지 노트북실에서 24시까지 있구나. 집이 너무 추우니까 잠자기 전까지 노트북실에서 따뜻하게 좀 편하게 의자 같은 데 있으면 딱 따뜻하게 딱 있어가지고 딱 잠자러 갈때딱 가야겠네. 확실하게 겨울까지는 그럴 수밖에 없겠다. 날씨가 추워. 12도. 아, 맞다. 거기 말고 또 도서관 또 있었지. 아, 집이 여기 말고 따뜻해지면 그 어디냐 희망을 갖는 그 어디 그 단풍이 많은 그 도서관 가야지. 아, 나왜그 도서관 안 갔는지 모르겠다. 경치 볼 때는 그 도서관이 짱이지 낫지. 여기는 경치가 없어. 단풍이 별로 없어가지고.
3월 되고 미세먼지 좀 적으면 나뭇잎 진짜 딱 봤을 때딱 좋았지. 야, 월요일 날에는 커플들이 많아. 월요일 날은 왜 커플들이 많을까? 그 이유가 뭘까? 오늘 미세먼지가 안 좋아졌어. 노트북실 저쪽은 좀 답답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. 애플 같은 그런 사원은 약간 올 오픈이라는데 상상 속에. 근데 거기는 무지 넓지. 거기 어디냐? 거기 그 도서관 가니까 단풍 많고 벤치에 딱 앉아서 단풍 구경하니까 괜찮더라. 날씨가 추워서. 날씨 좋을 때는 그 도서관 가서 딱 산책하기 딱 좋았는데. 진짜 이제 2월, 3월, 3월에는 그쪽으로 가야겠다. 공기 좋은 날에는 바람 불면 명동 가는 그 영화가 있었지. 바람 불면 명동으로 간다. 나는 바람 불고 공기 좋은 미세먼지 적으면 어렸을 때 가던 그 도서관에 간다. 거기는 넓어. 일단 벤치가 있고 딱 이게 문 앞에 딱 나가면 딱그 나무 쭉 나와가지고 그 도서관 확실히 낫지. 여기가 좀더 늦게 만들어졌고, 여기 나는 그 중고등학교 때 20년 전부터 다녔던, 20년 전인가? 그 도서관 가면 진짜 막빛막 춤추고 막 그런 여학생들 막 있고. 본 적이 없어 나는. 이야기만 들었지. 결국 성인이 되고 참그 도서관에 간 적도 몇번 없는데. 이러다가 40이 되겠네. 야. 그 도서관 가가지고 제일 비싼 뭐지? 돈가스, 수제 돈가스 4,000원인가? 아, 4,000원. 수제 돈가스 크기는 작은데
확실히 괜찮아. 맛은 좀 양이 적어. 돈가스. 거기는 가격이 4,000원, 4,500원짜리는 없어. 아니, 가격 올랐을 수도 있는데, 거기는 좋아.